자, 문제 3번 볼게요. 자, 이 문제는 침전지에서 SS 제거율을 구하래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침강 속도마다. 그죠? SS가 몇 퍼센트인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SS 전체 중에 20%는 침강 속도가 3cm per minute고 25%는 2고. 이런 식으로 지금 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네, 표면 보아래. 수력적 부하, 수면적 부하가 나와 있네요. 자, 이때 전체 제거율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구해야 돼요? 침전지에서 이제 침전 효율, 그러니까 제거율은 우리 어떻게 구하나요? 구분을 하죠. 기준은 네, 수리학적 부하, Q4A예요. 얘보다 뭐가 크면? 얘가 커트라인이에요. 자, 이 커트라인보다 침강 속도가 더 크거나 같으면 그때 침전 효율은 100% 다 침전해요. 근데 침강 속도가 수면적 부하, 표면적 부하보다 적을 때는 커트라인 부분의 침강 속도가 제고율이 됩니다. 그래서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이 수면적 부하부터 먼저 계산을 하는데, 여기 단위는 미터 퍼 데이고, 여기는 센티미터 퍼 미니트니까, 먼저 단위를 뭘로? 센티미터 퍼 미니트로 우리 Q4A를 환산을 해줄게요. 그래야 어딘지 알수 있겠죠. 어디부터 100% 제거되는지 알수 있으니까. 자, 지금 보니까는 미터는 센티미터로. 그다음에 데이는 미니트로. 자, 하루는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이죠. 자, 그러면 미터, 미터, 데이, 데이, 아워, 아워 없어지고 센티미터 퍼 미니트로 계산이 되네요. 자, 그랬더니 얼마? 네, 2 센티미터 퍼 미니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수면 부하율이 2예요. 그러면 요 침강 속도가 2보다 큰 것들은 전부 다100%다 침전하는 거니까 여기 SS 중에 20%는 전부 다100% 침전을 하고요. 25%도 전부 다100% 침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요때예요, 요때. 침강 속도가 커트라인 Q4A2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중에서 30%, 전체 30% 중에서 부분만 이제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제거율을 보면, 나눠서 제거율을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100%, 100%예요. 그죠? 전부 다 제거되니까.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이 분율, 그러니까 침강 속도가 3인 거는 100% 제거되는 거지만, 전체 SS 중에서는 얼마나 제거되는 거야? 요게 전체예요. 20의 전체이기 때문에 우리 20% 곱하기 1을 해서 결국에는 20%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 전체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침강 속도가 3이 내는 100% 제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 넘는, 여기 뭐예요? 표면별보다 침강 속도 큰 애들은 전부 다 제거되니까 전체에서 보면 제거율이 요게 그대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침강 속도가 작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제거율이 Q퍼 A분의 이제 침강속도 B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침강속도가 얼마예요? 1이에요. 그러면은 표면 부하율이 2죠. 그럼 2분의 침강속도가 1이에요. 여기에 얼마? 이런 애가, 그러니까 2분의 1, 50% 제거되는 애가 전체 중에 몇 퍼센트? 30%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15%가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2분의 0.7 곱하기 15 해서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5.25 나오네요. 자, 똑같이 2분의 0.5로 해서 10%는 2분의 0.5, 이 중에서 2분의 0.5만큼 제거되겠죠. 계산했더니 2.5가 나와요. 자, 그러면 전체 제거율은 이걸 다 더한 게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제거율은 20 더하기 25 더하기 15 더하기 5.25 더하기 2.5 해서 다 계산을 했더니 67.75가 나와요.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하면 어떻게 풀면 돼요? 자, 먼저 첫 번째는요, Q4A를 단위를 맞춰요. 침강속도 단위를 맞추고요. 그래서 침강속도가 얘보다 큰 애들은 전부 다 제거된다라고 보고, 그럼 작은 애들은 네, Q4A분의 어떻게? 침강속도를 해서 퍼센테이지, SS 분율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는 다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67.75%가 되겠네요. 자, 얘는 지금 보세요. 반올림 할 필요 없죠.
왜 그래요? 둘째 자리,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딱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 67.75입니다. 자, 문제 4번 볼게요. 자, GAC, 입사활성탄, 그리고 PAC, 분말활성탄 이 두 가지 특징을 적으래요. 자, 우리 입사활성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형태의 활성탄이에요? 덩어리 형태. 덩어리 형태의 활성탄이고 분말활성탄은 말 그대로 파우더, 가루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 요 가루 형태이기 때문에 얘가 직경이 훨씬 작죠. 그러니까는 뭐가 클까요? 네, 비표 면적이 훨씬 더 큽니다. 비표 면적이 크면은 뭐가 좋아요? 네, 속도도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흡착 속도도 빨라지고 흡착하는 흡착 효율도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가루이기 때문에 재생이 안 돼요. 재생이 안 되니까 그때그때 계속 이 팩을, PAC를 공급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싸요. 요게 특징이죠. 자, GAC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에다가 뭐가 많은, 이 공급이 많은 덩어리 활성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자, 가루보다는 아무래도 직경이 더 크죠. 그래서 PAC보다는 속도가 조금 느려요. 이 흡착 속도 느리고요. 흡착 효율도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뭐가 좋아요? 재생이 돼요. 여기에 흡착을 하고 나면은 재생을 시키면 다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겠죠. 자, 요거를 여러분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입사활성탄은 뭐라고 쓰면 될까요? 흡착 속도가 느리다. 그죠? PAC보다는 흡착 효율이 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재생이 가능하다. 그 다음 네 번째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죠? 요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이 두 가지 골라서 쓰시면 되고요. PAC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쓰면 돼요? 흡착 속도가 빠르다. 흡착 효율이 좋다. 재생이 안 된다. 재생이 안 되니까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여러분 적어주시면 됩니다.